차계기환 출처 서거정의 태평한화 골계전 한자풀이 자 비자 개 닭기 기 말탈기 환 돌아올 환 해석 닭을 빌려 타고 돌아간다 의미 갈등의 상황을 위트와 유머로 해결하는 지혜로운 행동을 뜻한다 고사 서거정의 태평한화 골계전의 기록이다. 김 선생은 우스운 이야기에 능했다. 일찍이 친구 집을 방문하니 주인이 술상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술안주는 오직 채소뿐이었다. 주인이 미안하여 먼저 사과하여 말하기를 집이 가난하고 시장이 멀어서 맛있는 음식이 전혀 없고 오직 담박한 것들 뿐이니 부끄럽네 라고 변명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친구 집에 닭들이 뜰에서 어지러이 먹이를 쪼고 있었다. 김 선생은 친구가 닭이 많이 있는데도 자신을 위해서 잡지 않은 것을 알고 주인인 친구에게 말하기를 대장부는 친구를 대접하는 데에는 천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마땅히 내가 타고 온 말을 내어줄 테니 내 말을 잡아 술안주로 요리해 주게나 라고 하니 주인인 친구는 닭을 잡아 안주로 요리해 달라는 친구의 속셈을 알아차리고서도 짐짓 다시 묻기를 말을 잡아 술안주로 삼으면 자네는 어떤 물건을 타고 자네 집으로 돌아가려는가라고 하니 김 선생이 말하길 나는 너의 집 닭을 빌려 타고 돌아가려네 친구 사하의 닭이야 빌려줄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인 친구가 크게 웃고 기꺼이 닭을 잡아 대접했다는 이야기다. 윗글의 내용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친구인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고 재치와 유머를 통해 해결했다는 내용이다. 내용 중에서 닭을 빌려서 타고 오면 된다는 기발한 뜻의 구절인 차계기환이 그대로 고사성어로 형성되었다.